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CHTV의 정요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라이프대학교 박사원 동문회 회장으로 선출되신 정삼회 목사님을 특별히 초청하여 대담을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 예, 네, 먼저 우리 CHTV 시청자들에게 우리 정삼회 목사님을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뭐 저는 그 평소에 우리 CHTV를 보면서 아, 참 좋은 방송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 아내와 함께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렇게 함께 시청자로서 지냈는데 오늘 또 이 카메라 앞에서 시청자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방송국과 또 방송국을 또 이렇게 대신해서 또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방송국이 더욱더 사랑받는 방송국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 목사님 한국에서 미국 오신 지는 얼마 되셨습니까? 한 11년 좀 됐습니다. 예, 10년이 넘으셨군요. 10년이 넘으면 강남도 배하시는데 여러가지 많이 보내셨죠. 예, 목사님 라이프대학교 박사원 동문회 회장하셨는데 예, 라이프대학교 동문회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동문회 회장은 뭐 순서가 되면 이렇게 순서대로 다 누구나 하는 거고요. 예, 제 임기가 돼서 이제 회장을 맡았고 또 이제 앞으로 잘 봉사하고 섬겨야 될 텐데 또 걱정이 됩니다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동문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하나가 되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하고 또 이제 서로 협력하면서 이렇게 친목도 나누고 또 서로의 관계 속에서 더 깊은 정을 나누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 저도 제가 제 주위에 예. 라이프대학교 박사원 출신들이 제가 몇 분 알고 있는데 예. 그분들이 전부 다 목사 안수를 다 받은 후에 예. 박사코스를 공부하신 분들의 이런 동문들이라는 이런 얘기죠. 예, 예, 참 좋으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라이프 대학교는 지금 대부분 동문들이 우리 하진 동문들이 지금 얼마 될까요? 한 30여 명 가까이 됩니다. 오, 이거 예. 많으시네요. 예, 그러시군요. 예. 그래 지금 박사원에서는 올해는 어떤 사업 계획을 가지고 예. 계신가요? 거창한 뭐 사업 계획이라기보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때 아주 그 참 마음이 뿌듯합니다. 뭐 지금 또 우리가 모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실한 주의 종이 먼저 되는 거 이런 진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목회도 또 나름대로 지금도 왕성하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아주 기쁨이 넘칩니다. 예, 예. 아무튼 라이프 한인 박사원들이기 때문에 한인들이기 때문에 네. 더 정말 참 좋은 교제와 네. 이런 친목하는 이런 것이 가장 큰 일이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제가 아는 우리 정삼회 목사님께서는 네. 남가주 교회협에서도 그렇고 남가주 한인 목사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중책을 좀 많이 맡은 연합회 활동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치 하니까 목사님 핀란으로 가셨다던데 핀란이 참 좋은 동네죠. 예. 핀란이 먼저 어떤 동네입니까? 핀란은 사계절이 있고 또 겨울에도 눈이 LA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눈이 내렸어요. 아내가 열심히 기도하고서 새벽에 이제 들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교대로 이제 나가서 좀 무릎을 꿇어볼까 하는데 밖에를 보니까 눈이 하얀 눈이 그냥 쌓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가 여보 여보 하고 불렀죠. 불러가지고 나가서 아주 그 할렐루야를 하면서 춤을 췄습니다. 그 모든 그 대지가 하얀 눈으로 뒤덮였어요. 그게 1년에도 자주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야 LA에서 볼 수 없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 핀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해가지고 사진을 찍고 또 우리 지인들에게 다 친구들에게 보내주고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핀란이에요. 목사님께서 예. 보내주시는 그 저도 사진 가지고 있는데요. 예. 너무 참 아름답더군요. 사실 그 제가 목사님 특파원이나 똑같죠. 목사님도 관심이 핀란이 많으신데 내가 그 모습을 가끔 좀 보여드려야겠다 해서 종종 보내고 있습니다. 예. 예.
남가지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예. 은퇴하면 공기 좋고 예. 사계절이 느낄 수 있는 예. 핀란드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성견집에 계셔서 일찍이 핀란드에 잘 잡으셨더군요. 핀란드 얘기와 핀란드 정신의 매실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그 예. 핀란드 얘기는 말로 다 끝이 없을 것 같고요. 예. 공기 좋고 예, 또 가서 우리 목회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많이 오시면 좋죠. 그래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드러낼 수 있을까 하고 저도 그 모든 매사에 조심하면서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로 오실 분 있으면 환영하죠. 그래서 내가 처음에 가서 또 필요했던 것처럼 누군가 핀란드 오면 좀 힘이 될 수 있는 그 먼저 갔으니까 그런 이야기 또 여러모로 힘이 든다면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예, 정말 참 막상 핀란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핀란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먼저 선배된 사람으로서 정말 참 후배들한테 가이드 역할을 하시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군요. 예, 예 먼저 목사님 핸드폰 전화번호 좀 우선 좀 알려주십시오. 예, 제가 213에 505에 6141입니다. 예, 예. 우리 정상희 목사님께서 특별히 목회자는 물론 핀란드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가이드 역할을 하시겠다 하는 이런 정말 참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 핸드폰 전화번호는 자막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 예. 어떻게 핀란드 가셔서 매실을 하실 이런 계획을 하셨습니까? 예, 매실은 또 참 미국에서 감사한 건 제 주변에서 좋은 친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그거 아닙니까? 친구, 좋은 친구. 그래서 목회자들을 만나서 또 답답하고 외로울 때 또 한번 핀란드를 같이 동행해줘서 같이 갔더니 핀란드이 그렇게 참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좋다 했는데 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핀란드의 그 농작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매실을 농사를 졌는데 핀란드에 많은 농장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분들 열심히 일하고 오는데 우리 농장에 와서 그 모습을 보고 가는 거예요. 너무나 나무가 건강하고 잘 가꿨다고 농장도 농장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술이 존재하고 그러면 나는 한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우리는 아무 참 힘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지금도 많은 분들이 오래 사신 분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내가 목사님 모르게 이 주변을 여러 번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하라고 갔습니다. 이런 얘기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 목사님, 우리가 옛날부터 우리 어른들이 참 매실이 사람 몸에 건강에 참 좋다고 했는데, 예, 매실, 특별히 그 핀란드도 매실을 하는 농장들이 많다면서요. 근데 유독 목사님이 하시는 매실은 예. 특징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특징은 어느 매실이고 매실은 대동소이할 겁니다. 뭐, 특징이라기보다도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희 부부가 기도하면서 또 기쁨으로 정말 이렇게 매실을 갖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핀란드에 또 기후가 좋아서 이제 나중에 사진을 보내도 되겠습니다만 눈을 맞고 매실이 꽃이 피고 또 이렇게 자라는 데가 핀란드니까 기후도 좋고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서 좋지 않은가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선이 우리 한인타운에서 핀란드까지 가려면은 보통 안 막힐 때는 얼마나 걸릴까요? 그 한 시간 반 정도, 30~40분 한 시간.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군요. 예. 드라이브 하기도 좋은 이런 거리니까 예. 2시 안 되니까. 참 말씀 잘하셨습니다. 예. 저는 그 수없이 다니지만 늘 그 즐거운 마음으로 드라이브 하고 아주 그 농장을 안 주셨으면 어떻게 이렇게
저쪽 170번으로 가면 또 광야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사막이. 예. 그래서 이야 참 좋은 곳이다. 어? 가서 감탄을 하면서 감사하면서 안 하고 다니고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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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분은 피곤하다고 그러는데 너무 감사해. 예. 예. 감사해. 예, 목사님 정말 참 핀란이 정말 참 좋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있는데 예. 예, 많은 목회자들이 정말 참 우리끼리 우리 아는 목사님들끼리 우리 정사의 목사님이 핀란을 성경님이 일찍 가셔서 정말 참 롤모델이 되셨다고 이렇게 합니다. 예. 우리가 누구든지 다 나이 먹으면 은퇴해야 되는데 예. 은퇴해서 가장 살고 싶은 곳이 핀란이라고 하는데 예. 핀란의 소개 좀 다시 한번 좀 해주십시오. 예, 핀란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오고 싶어 하는 데고 또 참 사람 누구나 갈 수가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좋은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누구든지 오신다면 환영 늘 환영합니다. 예. 그래서 오면은 나름대로 우리 같이 식사도 대접하고 또 우리 사는 것을 봐야 그 사람들이 핀란이 좋다고 하지만 아주 봐야만이 또 느끼고 또 더 오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참 핀란 와서 노후에 생활하신다면 저도 그 먼저 도착한 사람으로 이제 조그만한 힘이라도 뭐 그 정보라든가 그렇죠? 그런 교제를 한다면 더 살아가는데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이 갑니다. 예, 목사님 또 저기 핀란에 계시면서 정말 전 앞으로 어떤 계획이 계시면은 좀 얘기해 주십시오. 예. 계획은 이제 제가 저에게 허락한 그 농장 일이 원만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면은 예, 또 나름대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 조그마한 소득을 가지고라도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도록 그런 좀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 목사님 좋다 하는 얘기가 정말 참 목사님 농장에서 나온 이런 것들 정말 참 우리 그 중에 일부를 성교를 위해서 또 후배들 위해서 사용했다 이런 귀한 아름다운 말을 가지고 있는데 목사님 지금까지 쭉 지내오시면서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또 농장일 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 있으면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 그거 참 귀한 가장 큰 귀한 일이고 또 우리 주변에 이런 목사님과 같은 또 제 주변에는 많은 좋은 분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쉬웠던 거 지난번에도 또 한번 우리 딸 결혼할 때 사돈댁보 인사를 하라겠는데 제가 했더라면 예,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나의 재산은 여러분입니다. 우리 지인들. 예? 그래서 지금도 변함없는 것은 우리 주변의 친구들 목회자들과 함께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 큰 재산이 아닌가. 예. 예. 목사님 그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 기억이 나는데요. 목사님 올해 1월 달에 자녀 결혼식을 하실 때 예. 사위가 주례를 하는데 아주 의미가 있더라고요. 사위가 윌튼 장로교회 김도성 목사님 그 예. 교회에 있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예. 예. 우리 사위는 그 한국에 있을 때부터 학교 딸하고 선후배 사이에서요. 그래가지고 결혼했는데 그 형님도 한국에서 목회자고 또 숭실 출신으로 여기 이제 그 사위도 많은 그 지인들이 있어요. 좋은 분들. 또 사위가 신실하고 예. 또 지금도 이제 뭐 참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참 제가 늘 감사하게 생각하지요. 목회자 사위를 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또 그 사위도 신실한 일꾼으로 사용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예, 정말 참 즐겨보기도 너무 아름다운 결혼식이었고 사위가 주례하는데 정말 참 너무 뜻이 꿈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예 목사님 예, 우리 한인사회와 예. 우리 교계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예, 한인사회도 교계도 이제 사랑으로 하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게 그렇죠. 더 어려울수록 이렇게 힘을 모으고 참 불쌍히 여기고 또 교계에도 더 참 솔선수범하고 또 이제 옛날에 불미스러운 모든 걸 다 이제 잃어버리고 털어버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 잘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고쳐나가면
또 신뢰받는 교계와 한인 사회가 될 줄로 압니다. 예, 예. 우리 목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목사님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십시오. 네, 개인적으로 건당하고 건당해야 또 모든 일을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당해서 또 이 조그만 앞으로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 내 것만 챙기지 않고 한번 지금까지 못다한 일을 좀 베풀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그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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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핀란드에서 매실 농장을 경영하시고 지난 2월 달에 라이프 대학교 박사원 동문회 회장으로 선출되셔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정삼회 목사님 모시고 귀한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목사님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도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